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이것은 가방이나 케이스의 충전 커넥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XLR 커넥터를 이용한 충전. XLR 판넬 설치용 피메어 커넥터입니다. 커넥터 표면을 보면 숫자 표시가 있습니다. 1번 플러스 포지티브, 2번 마이너스 네거티브입니다. 비디오와 같이 XT60 단자를 연결합니다. 충전 단자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가방 구멍에 설치합니다. 드레멜 또는 스텝드릴 비트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구멍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단단한 케이스의 설치를 위한 드릴 비트 사용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드런입니다. 오늘은 철판에 구멍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가는 드릴 비트를 사용합니다. 텅스텐 비트였나요? 제일 작은 비트로 시작해서 원하는 위치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주의하세요. 손목과 망치로 쳐서 미리 홈을 만들면 자리 잡기가 더 쉽습니다. 자리를 잡으면 출력을 올립니다. 위쪽에서 지그시 힘을 가합니다.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스텝 드릴을 사용해서 구멍을 넓혀줍니다. 다음 스텝 드릴 비트를 사용합니다. 자동 구멍 확장이 가능합니다. 단번에 구멍을 확장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드릴 비트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XLR 단자를 이용한 외부 충전 단자를 만들었습니다. 고정은 한 멜트 또는 나사를 사용합니다. 스펙은 6A까지 연속 허용 전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10A 대전류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구매 가능한 주소는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